그러니까 그 사람 거의 이 정도 볼륨으로 쳐요. 그리고 뭐 작은 음악을 할 때는 또 되게 작게 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이유가 보통 이제 이런 발라드나 이런 락 발라드 같은 스타일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굵직굵직하게 사운드가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한 소리 한 소리가 선명하게 그 안 나면은 그 나중에 믹싱하거나 할 때 굉장히 그 불편 그 엔지니어들이 고생하는 걸 하죠. 그래서 그 뭐 라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되게 작게 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시원시원하게 나가게 하죠. 그리고 타점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떨어지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. 그래서 그 A비트 연습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녹음할 때마다 이 타임키핑이 문제거든요. 스튜디오에서 그 근데 굉장히 오래 해도 맞기가 힘들어요 사실. 근데 요즘에 와서 타임키핑에 대한 고민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결하는 문제가 여러분들이 막 많이 쓰는 무슨 그 여러 가지 릭들 32물음표 뭐 이런 것들도 연습을 하긴 하지만 사실 세션들은 더 고민하는 게 정확한 타임키핑과 톤이에요. 톤. 그래서 스튜디오 세션들 입장에서는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확하지 않은 거는 못 쓴다. 이게 이제 그 저희의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에요. 그래서 그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연습을 하더라도 정확히 쓸 수 있는 것만 녹음실에서 쓸 수 있다. 이제 그거를 그 항상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럼 연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시작한 게 뭐였냐면 바로 이거예요. 한번 메트로놈 한번 예.
조금씩 이제 바꿔나가는 거죠. 가만히 있어보자. 여러분들한테 드린 프린트 있죠? 151에서 합주할 때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쳐요.
어떤 사람이 치면 왜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이 구루마가 딱딱하지?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편하게 흐르고 이런 소리 요소 하나하나가 다 영향을 미치죠. 그래서 이제부터 A비트 치실 때에도 발을 띄고 붙이고 울림이 쓰잖아. 띄고 에 대한 소리 차이가 톤 차이를 많이 불러와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면 톤이 되게 이렇게 풍성해지는 걸 같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이렇게 작은, 왜 그럴까? 그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통의 울림, 그런 것들의 작용에서 많이. 그리고 다리가 편해야 그 다음에 귀가 편하죠. 다리를 눌러대고 있는데 이게 누른 순간에 벌써 다리 근육에 힘들어가. 들어가. 그럼 뭐 당연히 어딘가가 여기가 이렇게 딱딱 굳어 있을 수밖에 없지. 근데 이걸 그 작은 소리를 어떻게 연습을 해내라. 근데 보니까 다리가 가장 문제야. 가장 문제가 이 발 때문에 소리가 안 줄어. 발 때문에. 이게 이런 소리가 안 나니까 그리고 이 발이 불안전하니까 위가 아주 불안해. 그래서 발을 편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습을 하자 했는데 페달도 영향이 있더라고요. 사바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. 그냥 이렇게 치다가 사바가 되는 게 아니고 와. 삼바의 느낌이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컴핑을 치니 그러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따단단단. 뭐 저라고 처음부터 빨랐겠어요? 아우. 처음에 그래가지고 쉬다가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빨라지면 액센트를 만드는 거예요. 4박으로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. 원, 투, 쓰리. 그러면
소리가 되게 풍성해져요. 솔로 컨셉이에요. 솔로 컨셉. 그래서